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법관들이 종이에 대해서 뭘 그렇게 많이 알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자들이 떡하고 심판관 자리에 앉아서 이것은 유효표, 이것은 무효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한 것을 보면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원고 측에 강력한 항의가 있으면 가능한 의심이 드는 그런 투표지 같은 경우는 훗날 종이나 인쇄 전문가가 판별할 수 있도록 감정 목적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6월 28일 날 인천 전수구의 주심을 맡았던 천대엽도 아주 한심했지만 8월 23일 날 조재현은 바로 한심 수준을 넘어서 아예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로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측의 무효표 인정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관외 사전투표지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00표 정도가 이른바 럭비공 기표인 투표지였습니다만 대부분에 다 유효표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 주역이 바로 조재현 주심입니다. 그 결과 그는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 투표지가 4.15 총선 이후에 갈아치기가 되었지만 조재현이 무효표로 감정물로 채택한 것은 불과 19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같이 이 문제를 깊숙이 이렇게 파헤쳐온 사람들은 4.15 총선 이후에 완전히 투표함을 갈아치워가지고 새로운 그런 위조 투표지를 채운 상태로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수만 장 정도의 감정 대상물이 속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달랑 19장만 감정물로 선택한 겁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왜곡이나 축소 외에 어떤 용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는 모두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알아서 또 조작을 행할 수 있도록 모두 다 돌려주고 말았습니다. 이번 재검표에서 큰 수확이 있었다면 그 투표지가 너무 두껍고 너무 무겁고 너무 거칠게 인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원래 구격투표지는 1m 곱하기 1m의 그 무게가 100g 모조지, 100g 백상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대개 두껍다 이렇게 한 150g의 모조지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했습니다만은 너무나 놀랍게도 이번에 무게를 측정한 결과 거의 170g 모조짐인 것이 판명되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위조 투표지에 대해서 조재현이 어떤 판정을 했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당시 현장에 참관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글로써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재검표가 실시된 양산을 지역구 관외 사전투표의 무게와 길이를 잰 직후에 기록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기는 세로 154mm 그리고 가로 100mm입니다. 그리고 100장의 무게는 264g이었습니다. 평량 100g짜리라면 한 장의 무게가 1.54g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게가 한 장이 1.64g이 나온 겁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한 평범한 그런 구격용 투표지보다도 한 장당 71%가 더 무게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왔던 투표지가 두껍고 너무 무겁게 보인다는 것은 바로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정규 투표지의 경우는 허용 오차가 4%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4% 정도입니다. 오차 범위를 훨씬 초과했고 평량 100g이 아니라 평량이 150g 용지를 사용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민경욱 전 의원은 150g이지만 은밀하게 계산을 해보시면 결국은 한 장당 170g의 투표지를 사용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투표지 무게는 재검표 시에 우리 조를 담당한, 그러니까 바로 현장에서 민경욱 의원이 본 겁니다. 부장판사께서 조용히 요청해 측정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쫓아와서 시비를 걸면서 눈알을 부라리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부장판사께서 무게와 크기를 잰 것은 없던 일로 하고 조재현 대법관에게 요청을 하라고 해서 변호인이 조재현 대법관에게 가져갔더니 한 칼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 칼에 안 된다고 한그 내용은 바로 무게를 잴수 없다는 겁니다. 무게를 잴 수가 없으면, 두께를 잴 수가 없으면 위조 투표지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 이 멍청한 그런 조재현이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찾아낼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개수, 가짜 투표지, 가짜 돼지만 세가지고 어떻게 재검표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 다음에 책임질 날이 올 걸로 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게 역사에 기록됩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역사적 기록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다 침묵하기 때문에 누군가 역사를 기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입니다. 진실은 이렇게 역사에 기록됩니다. 민경욱 의원은 150g 모조지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어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은 정밀한 계산 결과의 바탕을 두고 150g 모조지보다도 더 두꺼운 170g 모조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국역 투표지가 평량 1m 곱하기 1m에 그 무게가 100g 모조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70% 정도 더 많은 170g 모조지를 사용한 겁니다. 이런 두꺼운 그런 종이를 사용하니까 계속해서 투표지 분류기가 오작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g 처리해야 되기 위해서 만든 기계가 170g을 입력했으니까 오작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이 전문가나 인쇄 전문가가 대법관에게 가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법관이 공정한 재판관으로서 당연히 전문가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고 그것을 감정물로 넘겼어야 되는 것이죠. 조재현이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법 기술자입니다. 그가 무슨 인쇄를 알겠습니까? 프린트를 알겠습니까? 투표 용지를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만하고 이렇게 오만하고 내가 대법관이니까 내가 재판장이니까 내가 결정하면 그냥 땡이다 이런 오만 불순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진짜로 이번에 한국의 대법관들과 법원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진짜로 몹쓸 XXX들입니다. 본래 재검표라는 것이 투표지의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를 뽑아서 세는 겁니다. 투표지의 진짜와 가짜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 용지의 재질과 무게와 두께와 밀도입니다. 거의 전부 투표지가 그러니까 양산 을의 재검표를 위해서 쏟아져 나온 모든 투표지 거의 전부가 국역 투표지보다 무게가 더 나가고 더 두꺼워서 전문가들은 무게를 재보니까 평소보다 국역 투표지보다 70%가량 더 나가는 투표 용지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조재현이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입니까? 어떻게 챙겨먹은 인간입니까? 이러니까 대법관들이 선관위를 비호하고 옹호하는 공범이다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지금 공범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하는데 온 힘을 다하니까 대법관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불법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하는데 혈안이 돼 있으니까 이 나라가 제가 아는 대한민국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나라 같습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인 선거를 그냥 불법으로 자행하게 되고 그것을 잡아줘야 되는 검찰이 일체 움직이지 않고 대법관들은 그냥 선관위의 범행행위를 그냥 덮어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이게 나라냐 이야기지 이게 어떻게 나라냐 이야기죠. 대법관들이 전지전능한 신처럼 폼 잡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그렇게 의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검찰 한 사람 없냐 이야기죠. 검찰이 나설 수 없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고약한 세상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XX들의 기고만장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참고 살아야겠습니까? 나중에 그들이 폼을 잡고 남을 심판한 자리에 가벌이 바뀌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서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때조차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X들이 정말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